이렇게 해서 얼마예요? 1인분에? 한? 6,000원이요. 6,000원? 어머, 이거 남는 거 있어요? 아, 너무 메뉴가 좋네요. 아. 이거는 뭐예요? 제육볶음이에요. 아, 제육볶음. 이거는 아니요. 이거는 이거 부친 게 아, 했어요. 이거 알려드리려 콩장. 이거 반찬. 이렇게 해서 아, 샐러드를 안 가져갔네. 반찬이 너무 많아서 샐러드를 안 가져갔어. 샐러드 이렇게 해서 한 끼에 6,000원이요. 너무 괜찮지 않아요? 호박 되게 맛있게 진짜 엄마 손맛처럼 콩나물 무침 그 다음에 보리밥, 쌀밥 되게 청결하고요. 6,000원밖에 안 해요. 정말 제가 이제 차원에서 내려오다 보면 우측에 거의 공주 다 와서쯤에 그 농협 주유소 있는데 있어요. 너무 배고파서 지금 이제 한 끼 먹는 거예요. 아, 배고파요. 오늘도 108배 하고 왔습니다. 제가 너무 재진 게 많아가지고. 네, 이거 점심. 아, 한 번에. 아, 뭐 맛있겠죠? 하이. 아, 배고파요. 아, 너무 배고파요, 지금. 쓰러지겠어요. 108배 하고, 몇 배를 한 거 도대체 안. 아, 대단한. 오이, 냉국. 다섯 가지 영양소에 간만에 보리밥. 이거 제가 다 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지금 배고파가지고 되게 많이 가져왔는데 일단 먹어보겠습니다. 맛있어요. 어, 영철님 하이. 저도요. 네, 감사합니다. 원장님도 건강 챙기세요. 고맙습니다. 역시 옛날 잔치국수에는 김치, 묵은지 한 번. 영철님 점심 드셨어요? 요즘에는 이렇게 사람들이 저보고 되게 예쁘대요. 도교님, 점심 드셨어요?
전. 잘했어요. 이 아주머니는 지금 한 끼 먹어요. 아, 너무 맛있어요. 오늘은 보리밥. 보리밥. 아주머니 샐러드 가져와놓고 안 가져왔다가 또 가져왔어요. 호박이 호박 무침이 되게 맛있어요. 해먹었죠? 편안해서 밥 못 먹고 오면 자주 이 집을 이제 봐야 될 것 같아요. 배고파요, 인간이 되면. 한식 뷔페예요. 되게 넓고요. 좋아요. 혼자. 저 이게 어머니 밥상이 맛있더라고요. 호박이 되게 맛있어요. 천안에서 제가 내려가는 거 공주집으로 내려가는 그 길 국도에 한식 뷔페가 있는 거예요. 농협주유소 정한 주유소의 농협주유소 여기 정한인가 봐요. 내려가는 길목에 있어요. 그래서 그냥 국수한 걸 먹으려고 했는데 한식 뷔페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유해 광고예요? 유해? 유배가 유배. 아니 호박 이게 진짜 맛있어요. 저 호박 이거 좋아하거든요. 우리 친정 엄마가 옛날에 이런 거 되게 잘해주셨어요. 완전 최시. 몸이 너무 아파요. 아!
더 가져왔어요. 호박이랑 된장이랑. 아우, 아이고. 아니요, 야유해. 아주머니 줄임말 하면 못, 이해 못해요. 표준말 다 해야 돼요, 육관이. 공주, 천안 힐링 센터 1호점에서 이제 공주 2호점으로 가는 거예요. 일하러. 가던 중에 박원사 가서 누나 제 재진 게 너무 많아가지고 부처님께 빌고 108배 하고 3일째 아우 그리고 너무 배고파서 공주까지 못 가겠어요. 옆에 이렇게 보니까 여기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 들어온 거예요. 집에 가면 굶을 것 같아서. 아주머니 힐링하우스 2호점 가요, 공주에. 받아가지고 먹는 거예요. 굉장히 되게 맛있어요. 자, 제가 어렸을 때 먹었던 그런 음식들이에요. 엄마가 했던 어머니 봤어. 윤관님 식사하셨어요? 식사하세요. 이거 전도 도토리 국으로 만든 전 같아요. 도토리 가루로. 이것도 어렸을 때 먹었던 반찬. 나이가 들어가니까 어렸을 때 먹었던 음식들이 맛있어. 고추 이빨이 고추 그거 붙인 것 같아요. 공장어도 맛있죠. 뒷골 땡겨, 어깨 아파, 다리 아파. 아유. 안 아픈 데 가서 안 아픈 데 가.
새로운 무침은 언제나 먹어도 맛있어요, 이거는. 여기 있는 요리를 집에서 아주머니가 이거 다 만들려면 몇 시간 걸릴까요? 사 먹는 게 훨씬 싸요. 딱 요점만 간단히 사 먹자는 거죠. 운전했고 가야 되니까 술을 먹으면 안 되거든요. 윤관님 빨리빨리 좋아요 좋아요 이렇게 눌러봐요. 분장을 주셨으면 힘이 날 텐데 좋아요도 못 눌러요.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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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쭉쭉쭉쭉쭉. 내가 페이스 해가지고는 어느새 밥 벌어 먹고 살지를 모르겠어요. 보면 굶겠어 굶겠어. 유튜브 방송하고 페이스하고 카스테까지 돈 벌어먹고 살려고 했는데 굶어 죽겠어. 그러면 그래요 좋아요. 아이 정국님 그래 그렇게 도 그냥 좋아요 좋아요 이렇게 안 돼요. 이게 우리 애들은 막 좋아요 막 이렇게 눌러 이렇게 막 세대 차이 이렇게 눌러요. 좋아요 2000년생이 어떻게 눌러요? 좋아요 좋아요 이렇게 눌러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종국님, 이렇게 몇 번 누르니까 힘이 딸려요? 왜 누르다 말아요? 이걸 다 먹겠다 이렇게 많이 가져왔어. 아니 어제는 오리백숙 먹었어요 저녁에. 어제 저녁 오리백숙 먹었고요. 오리백숙을 먹고 너무 든든해서 지금까지 안 먹었어요. 좀 맛있더라고 어제 오리백숙이. 불교대 선배님이 사주셨어요. 중은재 오세요. 진짜 이게 6,000원이야 6,000원. 배고파요. 108 배고 먹어봐요. 얼마나 맛있나 음식이. 한 108배 부처님한테 하고 옆에 관세음 보사님한테 세 번 했나? 그리고 또 조상님께 다섯 번 하고
이쪽에 또 한 다섯 번 하고 그러면은 10개, 3개, 16, 16, 8, 108, 6, 2, 200, 아니지, 124개 한 거, 124개, 그죠? 무슨 먹어요? 이거 너무 귀여워. 너무 욕심을 냈어. 너무 많이 가져왔어. 남기면 또 안 되잖아요. 제가 음식을 소식해요, 소식. 밥 먹을 때 더워. 두 개 먹었어요. 이거 또 우리 엄마가 이 오이 냉국 이거 미역 이거 되게 많이 해주셨어요. 여름에. 아 배불러. 인간이에요. 내가 밥 먹는 거 그 얘기 했어요? 이 아주머니 비위가 약하거든요? 성격은 좋은데 비위는 약해요. 아주머니 집에서 밥 맨날 해서 먹다가 이렇게 사 먹으니까 너무 좋아요. 너무 행복해. 그리고 집에서는 내가 밥을 아 그렇다고 또 미안까지 내가 밥을 하지 않으면 누구도 나에게 밥 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아주머니든 마누라들 좀 밥 좀 해주세요. 꾸준히 몇 번 해주고 나서 나도 마누라한테 밥 해줬다 이런 말 하지 말고 꾸준히 1대1로 하루 마누라가 막 그 다음날은 남편이 하고 하루는 마누라 그 다음 남편 마누라 밥 차렸으면 남편이 설거지하고 남편이 밥을 차렸으면 마누라가 설거지하고 말이 너무 짧아요. 그 영어 몰라 아주머님. 온전한 단어를 써줘야 이해한다니까. 교과서적이어서 구함에 향. 알던노 몰라. 한국말을 이렇게. 아 윤가님은 세대가 몇 년생이신데 한국어 세대가 젊으신 것 같아요.
김치가 되게 맛있어, 묵은지가. 아, 배불러. 배부르니까 아 60대 아니 인간이 그런 얘기 좀 하지 마시라고요. 왜 자꾸 그런 얘기 하는데 밥 먹는데 틀은 얘기하고 그런 얘기 하면 밥 먹는 제가 좋겠어요? 실사적인 매너는 아니지, 밥 먹는 사람한테? 60대이신데 그런 말 하고 싶으세요? 아, 진짜. 아니, 왜 계속 그 얘기를 왜 하는데요? 아, 진짜. 윤관이 때 밥만 떠서 못 먹겠어요. 아, 이상해, 왜? 아니 윤관이 그렇게 할 일이 없어요? 할 얘기가 그렇게 없어요? 아, 나 진짜 말 이렇게 진짜 생각 없이 말하는 사람들 아우 진짜 아, 나 이런 거 그래서 아, 조만간 이런 페이스북도 조만간 어쩌면 이 아줌마 때려칠지 몰라요. 아, 적응이 안 돼. 아니 좋은 자리에서 그냥 좋은 얘기만 하면 안 되나요? 영산이 하이 영산이 하이 아 나 진짜 진짜 윤관님 진짜 그 실수하시는 거예요. 아니 밥 먹는데 그런 얘기 왜 하냐고요. 밥 먹는 자리에서는 틀을 마는 것도 얘기도 아니고요. 아우 새로운 사람들하고 얘기하는 거 너무 힘들어. 아, 시원하네요. 와. 아, 먹고 사는데, 아.
전입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보여드릴게요, 여기. 아우! 서울 식당이네요. 진짜 가정식 한식 드세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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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머니, 아주 힘들어. 아, 힘들어, 힘들어. 아, 진짜 힘들어. 아, 진짜 힘들어요. 박유님, 하이. 그러니까 가는 거. 시동도 안 켜고 가네. 아침에 너무 배고파서 피에다 안 놓고 뒤에다 놓고 가서 밥 먹고 왔어. 아, 아유, 브레이크도. 아, 아주머니 정신머리 너무 좋아서 사이드 브레이크도 안 돼. 이제 NH51 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있어요. 지금 이제 여기가 이제 공주 얼추 다 온 거예요. 아, 없는 줄 알고 배고파서 가다가 쓰러지는 줄 알았네. 잠시 후 신호와 과속에 주의하십시오. 생방송. 네, 학균이 생방송 하고 있어요. 아, 배불러. 아, 먹고 사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아, 이렇게 뭘 그렇게 어렵게들 사는지. 자식 키우면 감에 진짜, 아, 욕심만 좀 내. 아, 옛날처럼 그냥 농사나 짓고 그냥 그렇게 그냥 단순 노동하면서 살던 세상이 그리워요. 아, 머리 쓰는 거 너무 힘들어요. 진짜 힘들어. 하늘 또 푸르죠? 아무도. 보세요, 옆에. 맞으면 오늘 한손 운전 잘해요. 24살 때부터 운전해가지고 운전은 좀 해요, 제가. 아, 공사하나 보다. 요즘에 여기 도로 공사를 많이 하네요.
저 운동기 면허도 있어요. 그걸 참 열심히 살았어, 아주머니. 뭐야. 진짜. 많이 이제 여유로워졌어요, 마음적으로나. 여기는 속도가 그러니까 이게 국도이긴 하나 고속도로 못지않게 길이 되게 잘 되어 있어요. 그래봤자 천안에서 여기 공주 내려오는데 한 국도 이용하면 한 4-50분? 50분 정도 걸려요. 4-50분. 그리고 이제 그 고속도로 타면 한 30-40분 걸리는 것 같아요. 고속도로비는 5,000원이에요 천안에서 여기까지 내려오는데. 그러면 그냥 국도 타고 오는 게 낫겠죠, 그죠? 돈 뭐 없을 때는 또 5,000원도 귀하잖아요. 없을 때는 뭐 1,000원도 귀하고, 있을 때야 뭐 몇백을 쓰더라도, 없을 때는 몇십 쓰는 거 쓰는데 아낄 땐 또 아껴요, 저도. 그리고 이게 생태계가 이게 변해서 이제 막 이동을 해서 그런지 막 이렇게 막 동물들 이렇게 시체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봐요, 제가. 아, 풍악을 울려야 되나? 제가 이 노래 되게 좋아하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노래 틀어드릴게요. 제 이 주제가, 아주머니 주제가. 제 요즘 18번째예요. 제가요, 그동안 살면서 노랫소리를 크게 차에서 틀고 다니는 사람은 이해를 못했는데요, 요즘에 제가 틀고 다녀요. 네, 이해가 가요. 그 때.
진짜 채널 변경 안 되네. 왜 이러는데? 말고 손으로 뭔가 좀 해야 되지 않아요? 능률적으로? 그러면 응원이 되겠죠? 제가 응원을 해가면서 좀 보세요. 여기 좋죠? 양쪽에 가로수길 멋있죠? 고마워요. 아, 진짜 이렇게 말이 소통이 되어서 상대편이 내 말 들어주면 진짜 행복해요. 막 크림 눕는 사람 제일 싫어해 제가. 이제 다 온 거예요. 아싸 공주 고마. 제가 독립하기 위해서 독립운동 와가지고 한 데가 저기예요. 공주 에덴 요양병원. 저기에서 제가 돌을 닦은 거예요. 저기 공주 장례식장 있죠? 옆에? 저기 공주 장례식장 건물 하나 있죠? 천에서 저기에다가 에덴 요양병원. 여기서 제가 독립을 했어요. 여기서 이제 행정 원장님께서 제가 할 수 있겠냐고 해서 내가 열심히 해야겠다 해가지고 여기서 제가 하루를 일했더라고. 100일을 일을 했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한 달 사이에 10kg 빼고요. 진짜 제 나쁜 생활 방식 다 뜯어 고쳤어요 제가. 진짜 늦잠 자는 거, 우울증 걸려서 늦잠을 잤겠죠. 우울증 치고요. 여기서부터 제가 여기서부터 제가 걸어도 다녔고요. 택시 타고 출퇴근도 했고요. 기차가 되게 빨리 오시네. 되게 바쁘신가 봐요.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공주 요양병원에서 제가 이제 여기 이렇게 차로 가는 이 거리를 답답하고 했을 때 이제 힐링 마음의 그 힘듦을 걸으면서 이렇게 이제 걸어서 다녔어요. 우리 집까지 걸어가면 거의 제 걸음걸이로는 거의 1시간 걸려요. 옆에 보이시죠? 기차가 트럭이 여기 금강이에요. 금강 줄기고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는 일방 통행이에요. 그래서 이쪽으로 해서 이제 우리 집까지 걸어가는데 1시간 정도. 그러니까 우연히 와가지고 집을 얻었고 우연히 노동부의 추천을 받아서 왜냐면 일자리가 필요했고 독립을 하려면 일단 자본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돈 아픈 나라 없으니 왔으니까. 그래서 직장을 빨리 뭔가 일을 해야 되었어요. 그리고 일이 필요했어요. 그리고 정신적으로 뭔가 차리려면 일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야 뭔가에 집중을 해야만이
제가 이 번뇌에서 벗어요. 그때는 불교 쪽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3개월 동안에 제 나름 저를 갈고 닦고 뭔가 제 기존의 방식으로는 살면은 더 이상은 제 미래가 불투명하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불투명할 것 같아서 같이 와서 이제 제가 이제 일을 시작을 한 거예요. 조리원이라는 일을 처음으로 해봤어요. 여기가 이제 공산성이에요. 어머 이쁘다. 여기가 공산성이에요. 공산성이고 여기 이제 시내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공산성 입구이고 저쪽이 저기 화장실이고요. 그 다음에 주차장 있고요. 공산성도 올라가면요 이렇게 넓지는 않은데 그래도 산책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는 좋아요. 저희가 아이들하고 공산성도 많이 갔거든요. 그리고 소박한 우리 여기 공주 씨는요 너무나 마음씨들이 좋으시고 선하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거의 이게 걸어 차를 여기는 놓고 걸어 다녀도 충분히 운동 삼아 그냥 걸어 다녀도 힐링이 되더라고요. 대중교통 이용하지 않고 모르니까. 그리고 뭐 여기 이제 이쪽은 이제 구가지예요. 근데 저쪽이 이제 신간동이 있는데 이제 거기는 이제 아파트도 많고 도시처럼 되어 있는데 저는 그런 아파트가 많은 곳에서 살던 사람이라서 그런지 전 이렇게 시골이 좋아요. 맞아요, 도경님. 그냥 천안지 공주신 그냥 왔다리 갔다리 그냥 그게 제 자비예요. 여행 다니고 맛집 다니고 그다음 방송하고 그다음에 이제 방송하면서 또 제가 그동안 이제 느꼈던 삶에서 경험했고 느꼈고 그 하고 싶은 말 있잖아요. 아주머니 마음속에 쌓였던 그런 말들 그런 거를 그냥 드라마를 보듯이 그냥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아주머니의 인생 스토리에 스토리를 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보시면 돼요. 잘했나 못했나 뭐 그렇게 하지 않고 초보 운전자 분께서 초보 운전이신데 신쿵 초보 초보라고 써놓으셨네. 저기 지금 끼어들으려고 하시는데 양보합시다 우리. 초보인데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저도 초보 운전 해봐서 아는데. 이렇게 하면 이제 여유가 없겠죠. 이렇게 끼어들기를 했을 때 뒤 차에게 고맙다라는 걸로 해서 깜빡이를 비상 깜빡이를 켜주면 센스이겠죠. 그죠? 초보들이 뭐 그거 뭐 그럴 여유가 없겠죠. 그죠? 저는 여기 중앙 여기로 이사 온 게 너무 저는 좋아요. 그래서 제 노후는 공주에서 살 거예요. 이제 이렇게 여행도 다니고 하우스하고 투어 다니고 그다음에 이제 힐링 투어 하면서 가이드 역할도 할 거고요. 앞으로 비전을 저는 그렇게 가지고 있고 힐링 제가 이제 컨설팅 산하에 힐링 투어가 있고 힐링 하우스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힐링 투어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좋아지면 우리 큰 아들에게 같이 이제 시작을 해서 이제 큰 아들이 이제 사장으로 일할 수 있게끔 하고 이제 직원으로 채용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준호는 하우스를 관리하는 책임자로 만들 거예요. 그리고 계획은 이제 우리 두 아이는 다 이제 마음 공부 시켜서 이제 불교대를 저는 보낼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다스리는 법, 내려놓는 법,
그 다음에 자기의 마음이 어떤 타인 때문에 왔다리 갔다리 하지 않고 내 중심을 잡고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내공을 내적인 힘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고 싶어요. 그런 계획으로 지금 비리고 제가 혼자 힘들고 해도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투자를 하고 또 그 일 자체가 저는 하는 게 미래 지향적이어서 그런지 현재의 이 삶이 행복해요. 뭐 그걸 안 해도 직장생활 해야 되고 눈치 봐야 되고 직장 내에 또 그 어려움이 더 많잖아요. 근데 저는 이 단체 생활은 참 어려운 것 같고 저는 그냥 제 뜻대로 그냥 자영업자가 저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추진해 가면서 일을 진행하는 진행자가 그 제 삶의 주도자로서 사는 걸로 살고 싶어요. 제가 누구의 그 밑에서 일하는 거 힘들어요. 여기서 이제 공주 저 앞에 있는 게 공주 고등학교예요. 그래서 고등학교에서 이쪽 이제 자외선 해가지고 하면 이제 고기 사랑해서 자외선 하셔가지고 그러면 이제 단골집 저희 밥집 한우 우거지 국밥 여기 이제 고기 사랑해서 이제 우리 간판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정표 이정표 스티커를 제가 붙여놨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꽃집 이렇게 해서 그 전봇대에 제가 붙여놨어요. 전봇대에 붙이면 불법인데 어떻게 뭐 벽 주인한테 얘기는 못하겠고 그래서 그냥 불법을 행했죠. 띠라고 하면 할 수 없지만 오늘은 일요일이라서 그런지 차가 되게 많네. 여기에요 저희 하우스가 컨설팅이니까 공주의 상권과 짐을 좀 내려야 되는데 제가 얼마나 개고생하는지 저 결코 놀기만 하지 않아요. 이거 다 샵도 이거 하우스도 다 운영해야 되고 막 일도 해야 되고 이렇게 아우 아우 짐도 막 공주에 있는 거 천안 갖다 주고 천안에 있는 거 공주에 갖다 오고 왔다리 갔다리 완전히 짐꾼이에요 이 아주머니. 이불 같은 것도 빨아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교체해줘야 되고 여행 자 그러니까 여름 이불을 제가 가져왔어요. 그리고 이제 여름 쌀을 바깥에다 놓으니까 쌀이 거의 저기가 되더라고요. 쌀이 곰팡이 싫어가지고 그거는 뻥튀기 만들려고 그래 장날 그렇게 해서 그 센터 장애인 복지센터 거기 갖다 주고 뻥튀기 해가지고 간식으로 먹으라고 저는 혼자 다 못 먹잖아요. 항상 여행 갈 준비를 이 아주머니는 하고 다녀요. 여기 쌀이 들어가지고 되게 무거워요. 세상엔 거저 얻어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고생을. 아주머니. 도경이. 항상 여행 항상 떠날 수 있는 준비를 항상 하고 있어요. 여행 갈 준비 항상. 여기는 주차 공간도 잘 되어 있어요. 여기는 그래도 여기 딱 자리가 딱 돼 있네요. 감사하게도. 명당 자리네 여기가. 이렇게 도착을 했고요. 아주머니.
아주머니 힘들어 힘들어. 아 진짜 뒤에 또 배낭도 있고. 아 아이고 아아 아, 진짜 아이고 아이고 아우 막 108 패가지고 아우 알배 있죠. 아이고 이 할머니 이제 조만간 할머니를 보게 될 거예요. 아 뒤에 또 있어. 아 짜증나. 아 낡은 날만다 여기저기. 아 이런 시까지 이 아주머니가 맥주를 안 먹게 생겼어요. 이렇게 힘든데. 도경님 동상 도경님 제가 이게 맥주 안 먹게 생겼어요. 이렇게 날이면 날마다 개고생하는데. 아아 진짜. 이쪽 쪽도 날르고. 이것까지 고리까지 왜 여기에 걸린 거야? 손에 아. 혼자 다 해요 이렇게. 아주머니 아주머니 혼자 다 해요 이렇게. 아. 작은 아들이 이제 6월 말에 연수 갔다 와서 오니까 우리 작은 아들이 이제 도와주겠죠. 작은 보물이 엄마를 이제. 괜찮아요 우리 아들이 부유식이나 있으니까. 아유. 보따리를 둘, 넷, 다섯, 여섯 개. 아, 지금, 보따리, 전생의 보따리 장수. 아주머니 보따리 장수. 아, 이게 좋아요. 아, 보따리 장수. 아, 가요. 하나, 둘, 셋. 아. 이게 제일 무거워. 이게 쌀이 들고 와가지고. 아. 쌀이 있어가지고. 아이고! 나는 이거 아까 왜 이렇게 무거운데 했더니 쌀이 가져와. 전 이렇게 시골집이 좋아요. 아, 아파트보다. 문을 닫고 와야죠. 좋죠, 도교님. 아, 이 시골집이에요. 아, 아, 어머니 아버님은 저기 놀러 가셨나 보다. 우리 텃밭. 어? 또 많이 자랐네. 많이 자랐죠. 깻잎이라. 고추도 많이 자랐고. 고추가 되게 크게 많이 자랐어. 보이죠? 고추, 가지. 아. 고추가 많이 자랐어. 피마, 가지. 토마토, 여기 올라가는 거 봐요. 보이죠? 그래요.
여기고요. 이렇게 명패 해놨어요. 이나나고 힐링 컨설팅 신용과 정직을 추구하고요. 행복한 삶을 만들기 위한 운동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희 집에 이제 쉼터에 온 거예요. 쉼터에 저희 집 쉼터. 시원해. 우리 집 하원이에요. 공주 집 하원. 힘들어. 시원하다 바람이. 저희 집 하원이에요.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괜찮죠? 이 정도면 뭐 힐링 공간으로서 이렇게 도시 속에 살던 제가 이런 어렸을 때의 추억의 공간으로 타임머신을 타고 온 것처럼 왔어요. 이렇게 내려다보고요. 좋죠? 네,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할게요. 짐을 이제 혼자 내리면 되고. 잠깐만요. 제가 하는 게 있어요. 잠깐만요. 제가 하는 일이 있어요. 뭘 주는 거? 여기까지 보여드릴게요. 아! 어머, 잘한 거 봐요. 여기 우리 집 해초도. 저 씨가 올라왔네요. 보이시나요? 여기 싹이 이렇게 자랐어요. 씨앗을 뿌렸는데 여기 이렇게 저기 여기는 여기에 이렇게 자라는 거 보이시죠? 싹시 요 밑에서 이렇게 자란 거 보이죠? 너무 이쁘죠? 이게 갔나 봐요. 갔나 봐요. 화초에
예. 어머, 이게 싹이, 싹이 나네. 어머, 이뻐라. 보이시죠? 싹이 나는 거. 이렇게. 이렇게 싹이 났어요. 이렇게. 오, 이게 생명력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죠? 아, 너무 이쁘죠? 내일, 제가 내일을 행복하기를 바라지만, 우리의 삶은, 고통이 더, 번뇌가 더 많다. 그러나, 생각하기에 따라서, 다르다. 번뇌를 생각을 하면 번뇌이긴 하고, 고통을 오히려, 나를, 만들어가는 하나의 어떤 교육을 받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제가 요즘에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해 보니까 뭔가 이제 나를 어떤 더 좋은 곳으로 가게 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고 가르침이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그래도 조금은 덜 고생스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쨌든 인간의 지금의 항상 얘기하고 싶은 건 지금의 결과는 내가 만든 결과이라는 거. 그래서 누구 탓할 수 없다는 거. 그거를 생각을 하고 행복하게 그래도 행복을 찾으면서 우리 살아보자는 거죠. 여러분, 우리 행복하게 살아요. 바이바이.